안녕하세요, 설티입니다. 우리 오늘은요, 이번 주말에 프리미어리그 가장 빅매치죠, 토트넘 대 리버풀 경기 한번 제가 승부 예측, 저만의 방식으로 승부 예측 플레이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에는, 이번에는 토트넘 홈 웸블리에서 펼쳐지기 때문에 제가 전반에는 토트넘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모우라가 좋죠? 모우라 넣고 손흥민, 케인이 오늘 12시 땡큐죠? 다이어, 알리, 에릭센 갑시다.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 게임에서 이제 아주 드디어 지긋지긋하게 걱정이었던 군 복무 이제 문제를 해결했죠. 그렇지! 수원 바로 때려! 아. 케인! 모우라! 아, 아깝다. 아, 초반에 토트넘 분위기 좋습니다. 사디오 마네, 체인벌린에게, 체인벌린 선수 빨리 부상 회복했으면 좋겠고요. 그렇지! 케인이 오늘 12시여서 몸빵이 진짜 좋습니다. 나이스 미리 태클. 한 번 더 미리 태클. 조든 핸더슨. 히르미노에게 알리 이상한 패스. 마네 로빙. 자자자자자. 잘 줬다. 툭 주고. 자, 알리 뛰어. 케인에게. 잘 줬죠? 에릭센. 모우라. 이거 파울 안 줍니까? 굿태클. 체인벌린. 히르미니에게 패스. 리버풀 역습이죠? 자키리. 아, 이거 뭐야. 지금 살라가 지금 주전이 아니란 말이야? 샤키리가 대신 나왔네. 나이스 패스. 하지만 알더 메이럴트. 자, 위에 봐야지. 알리. 그렇지. 가자. 데이비스. 벤 데이비스. 그렇지, 과감하게 이제 줘야지. 토트넘 기회 바로 올립니다. 막아야죠, 막아야죠. 2대2 가자. 모우라 타임. 요새 모우라 상태 좋아. 알리. 와! 갔습니까, 지금? 아, 알리 진짜 멋진 중거리 주시죠? 1대0. 토트넘이 1대0으로 지금 리버풀을 앞서갑니다. 자. 케인 수비까지 내려와야죠. 도와줘야죠. 자, 손, 막아야죠. 쭉 잘라줘야죠. 걸렸다. 1대1 찬스. 이거 넣으면 주전 확정. 그렇지. 와. 쭉 치고 페이크 한번 때리고 깔끔 슛. 자, 2대0. 포체치노 감독의 이제 고민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이제. 네, 사실 손흥민 선수가 최근에 계속 잘해줬는데 아무리 모우라가 최근에 잘해준다고 해도 손흥민 써야죠. 자, 샤키리. 샤키리는 진짜 몸만 보면은 축구 제일 잘할 것 같아요. 그렇게 몸이 튼튼해 보이는 사람 거의 못 봤는데. 진짜 탁. 목도 짧고, 키도 작고 해서. 진짜 안 밀릴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제가 실축해서 몇 번 봤는데. 와, 진짜 공 안 뺏기고
몸싸움 진짜 힘듭니다. 케인! 아, 케인. 알리. 자, 좋죠? 에릭센. 아이고, 아깝다. 리버풀. 야, 리버풀 상태가 별로 안 좋네. 벤 데이비스 뭐하니? 마네? 트리피어 바로 앞에서 잘 끊었죠? 오늘 토트넘 왼쪽 공격이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아, 손! 나이스! 때려! 과감하게! 마네? 이거는 안 되지. 자, 무리하지 않고. 토트넘 급할 거 없죠. 무리하게 공격할 필요 없죠. 이기고 있는데. 이렇게 돌리면 돼요. 빈 공간에 쭉쭉 넣어주고. 아래 또 주고. 이럴 때 한번 올려주고. 그리고 코너킥. 시간도 많이 쓰고. 코너킥, 아, 스로인이네요. 케인, 케인. 걸렸다. 알리! 모우라! 아직 리버풀 정신 못 차립니다. 자, 2대0으로 전반전 끝났죠? 자, 이제 저는 리버풀로 넘어가서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리송이 있었는데. 아, 반다이크가 지금 없잖아. 반다이크 투입하고요. 파비뉴를 그냥 원래 풀백도 보는 선수니까 풀백에 넣고 밀러, 헨더슨 가운데 케이타 넣고요. 달라 그냥 이번에는 점수도 점수인 만큼 다 교체를 하겠습니다. 가자. 리버풀이 공격력 하면은 최강이야, 최강. EPL 거의 최고죠. 자, 뛰어. 하비뉴. 무슨 크로스? 아, 밀러 나이스. 오늘 밀러 12시입니다. 케이타! 아, 잘 때렸는데. 중거리 계속 때려야 돼요. 시간 충분하고요, 리버풀. 가자, 밀러 가자. 반대편 봤지? 그치? 마네! 지금 도와주는 동료가 없었어요. 혼자 해결해야 되는데 아쉽게도 뺏기고 말았습니다. 걸렸다. 파울이지. 주고. 자, 작년 EPL 올해의 선수. 이거 막아. 반다이크 12시 못 막아. 아무도 못 막으란다. 다 막아. 12시 반다이크. 이건 패스는 아니다. 오, 반다이크! 자, 살라! 드리블이 안 통했네. 아이고, 아쉬워라. 지금, 이제 후반 60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후반, 지금, 이제 몇 분입니까? 후반 한 20분? 20분 지났다고 봐도 될까요? 20분에서 15분? 뛰어! 살라! 아, 살라. 오늘 피루미누 괜찮은데? 피루미누 이용해야 되는데? 와, 오늘 밀러 짱! 밀러 타임! NBA에서도 밀러 타임 말고 프리미어리그도 있다. 밀러 타임.
자, 마네 주고. 아, 이거 2대1 쳐야지. 다시 하나씩 가야죠. 차근차근 반대 봅시다. 반대 열어. 자, 핸더슨 살라, 살라 반대편 살라를 봐야지. 살라를. 오, 이거 뭐야. 아, 아쉽네. 케이타 이거 뺏어, 이거 뺏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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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뺏어. 이걸 못 뺐냐? 그렇지, 케이타. 이제 시간이 얼마 없죠. 가운데 투입, 그렇지. 툭 주고, 툭 주고. 뒤로 주고 올라. 마네 포트넘이 잘 안 뺏기네요. 점수를 쉽게 안 줍니다. 자, 핸더슨 다시 마네에게. 요새 마네 제발 제발 내 거기를. 아, 자, 압박 플레이. 리버풀표 개겐 플래싱 가운데 봤죠? 봤죠? 딸라 가야죠? 아, 수비를 잘하는데. 아, 드리블 실패. 자, 자, 아, 이게 아닌데 말이죠.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큰일 났다. 비었다, 비었다.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다. 5분, 5분, 5분. 자, 1분에 하나씩. 이거 흘렀다! 그렇지! 아, 피라미드 너무 늦게 터졌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2대1. 한 이제 5분 남았죠? 자, 무조건. 무조건 압박. 주고. 이, 계속 뛰어야지. 왜 안 뛰었어. 자, 흥민. 에릭센에게 패스. 에릭센 걸렸죠? 1분 남았죠? 마네가 하나 해줘야 된다. 또 지쳤어, 마네 지쳤어 지금. 올라가자. 어, 이거 아직 끝내지마, 끝내지마. 아, 네, 최종 결과 2대1로 리버풀의 승리. 제가 한번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후반에 생각보다, 아, 리버풀이 공격이 잘 안됐던 것 같아요. 아쉽게도. MOM은 델레알리네요. 결승골도 넣었고 그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잘 해줬다 얘기하고 있죠. 점유율에서는 지금 리버풀이 앞섰는데 최종 스코어에서는 이제 2대1로 포트넘이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주말, 이번 주말에 이제 어떻게 될지, 저는 토트넘 승리 한표 걸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